오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금식하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가적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먼저 시작하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좀 보시면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우리가 짚어보시면서 이 영상이 유익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을 꺼주시면 생명의 의미를 19년 만에 찾아서 보험단체를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재용 선장님,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1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1985년 11월. 월남 패망 후 공산 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월남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속으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맡긴 채 살아남기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106만여 명의 월남인들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한 배의 운명을 맡긴 채 공산화된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월남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역사와 모습을 가졌었다. 1954년 7월 21일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이 17도선이 남에는 자유월남이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권인 월맹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60년 12월 공산월맹의 지원으로 월남내 공산조직인 월남민족자유전선이 설립되어 월남정부의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월남전이 시작됐다. 신생 독립국 월남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미국은 1964년 이후 연간 500억 달러를 퍼부으며 53만여 명을 파견, 전사자 5만 8,256명, 부상자 20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은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 1968년 5월 10일 파리에서 월맹과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10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대남적화 공세를 멈추지 않았던 월맹이 평화협상에 나선 목적은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중봉기를 통해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남반부에 세우고 무력으로 남반부를 해방시켜 적화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측에서 다 협상 제의하지 않아서 했으면 하는데 결국은 미국을 내쫓겨서 한 거거든요. 미국을 내쫓으면 공산시킬 수 있다. 평화협정 하기 전에도 할 때도 한 다음에도 무력 남침 공산화라는 그 전략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겉으로는 변한 거 같죠. 근데 그걸 속았죠. 그리고. 그래서 월남은 망한 거죠. 월남의 정치 상황은 이러한 월맹의 치밀함과는 대조적이었다. 전쟁이 치열했던 1967년 9월 3일 치러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는 무려 11명의 입후보자가 난립했다. 이 선거에서 패한 야당 지도자 쭝딘주 변호사는 외세 배척 및 우리 민족 길이를 내세우며 동족 살상, 월맹에 대한 폭격 중지, 미군 철수, 조속한 남북평화회담 개최 등을 주장했고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 여론을 자극했다. 우리끼리 싸움해서 말이야. 더구나 애국군이 불러와서 그냥 여기면 그냥 피바다가 되고 있으니 말이야.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말이야. 안 된다. 내가 자전 될 것은 내가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말이야. 평화적으로 남북통일 하나가 되겠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자꾸 공항은 당원이 얘기해. 근데 그게 몰랐죠.
파리에서의 비밀협상 진행이 알려진 후 월남 내부에서는 국론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결국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5년여 협상 끝에 월맹에 40억 달러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월맹의 심리전, 월남 내 사회 불안,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등에 시달리던 미군은 월남 야당의 철군 주장을 빌미로 1973년 3월 전면 철수하게 된다. 예, 미국이 발을 뺀 근본적인 원인은요, 미국 대사가 점령당하니 말이야, 앞으로 이거 안만 싸워도 끝이 안 나겠구나 말이야, 안 되겠다. 그걸 갖다가 걔들이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내쫓기 위해서 한 거죠. 뭐, 결정 타격받았는데 안 돼, 군사적으로는. 근데 그건 전부 그냥 뭐, 예면하고 그냥 심리에서 말이죠. 아, 뭐, 사이클 대상 점령당했다거나 멋있다니까. 정말 이쪽이 사실은 전술적으로 크게 이기고. 13만의 군사 중 9만 명 이상을 잃은 채 미군의 공격을 피해 산악지역으로 피했던 월맹군. 하지만 미군은 월맹군을 완전 소멸하지 못한 채 반전 여론에 의해 철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더 나가버렸죠.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장비도 훨씬 우월한 적을 대면해 무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이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했죠.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전선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처시 당시 미국은 월남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월맹이 평화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월맹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장갑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 월남의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남북의 경제력 차이와 미군의 철저한 유사시 지원 약속은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 체제가 최소한 10년을 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 얘기는 내가 티오를 만났어요. 티오 만나가지고 미국이 나간다며 티오 나 같이 오니까 지금 이북에는 말이야. 이북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북선 전쟁할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너무 가난해서 지금 군대도 지금 밥을 두 개만 못 먹는다. 그래서 주로 소금을 반찬 먹는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냐면, 응? 저 40억 달러의 원조사가 되어 있다. 아마 하여간 앞으로 한 10년 동안 적도는 저기 나오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빨리 우리 석유가 나왔거든요. 석유도 해결금을 해서 말이야. 우린 지금 이후 격차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으면 이후부터 발전하지만. 그리고선 남쪽에선 평화적으로, 그 파리에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성립이 되어 있거든. 그냥 그렇게 되는 걸 알고선 파리에서 그걸 해당 계속해서 그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믿음은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이 월맹을 과소평가하고 총체적 안보 불감증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부, 승려, 언론인, 학생 등 좌익 인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티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월남 정부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회의 내용이 한 하루 후면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청사에 보고될 정도로 티우 정권의 핵심부까지 많은 공산 간첩이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딘주를 비롯해 당시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다우와 대통령 비서실장, 월남 해방 당시 4.20 경찰장관이었던 창반만, 대통령궁을 폭격한 월남 공군대위 구엔타인충 등 많은 정치인과 관료, 군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공산 간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월맹의 치밀한 정보 수집과는 대조적으로 월남의 대공정보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모은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타고
부유한 자본주의자 행세를 하면서 드러내놓고 왕래하며 상황을 염탐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죠. 군사 정권으로 또 바꿨는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다가 정보기관이 말이죠. 거기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무력화해서 말이죠. 이렇게 이북의 정보가 비밀을 완전히 칼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월남내 우익들이 우리가 절대 다수이므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 있을 때 공산 세력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십 개의 언론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유언 비어를 유포하고 우익 인사들을 무식한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한편 수상 후보 왼반항, 사이공 대학 총학생 회장 등 수백 명 이상의 지도자급 반공 애국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암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중산층, 언론인 등 다수의 우익들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소수의 조직화된 좌익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3월 10일 월맹은 파리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투했던 간첩을 이용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이 총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유월남을 지키자는 티우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잔혹한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분열과 총체적 부패 그리고 의욕 상실에 빠져있던 월남에게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군사, 경제력 및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맹을 압도했던 자유월남은 결국 월맹의 총공세 이후 50여일 만인 4월 30일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사이공 함락 후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은 물론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잔혹한 신부 등 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운동가까지 체포돼 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 처형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됐다.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일이 뜻밖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강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일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동양의 흑진주, 제2의 파리로 불렸던 아름다운 항구도시 사이공. 하지만 함락 이후 사이공은 피와 파편이 즐비한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총구 앞에서 목숨을 구하는 자들의 절규. 스스로를 지킬 줄 몰랐던 국민들은 너무도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렇게 월남이 월맹에 의해 유린될 때 평화협정 서명국들은 월남 국민들의 절규에 침묵으로 대답했다. 결국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월남 국민들에게 평화협정과 방위조약은 단순한 휴지 조각일 뿐이었다. 공산화 후 1980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진 보트피플들의 월남 탈출. 이들 중 11만 명이 배가 전복돼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보트피플을 외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그들을 구하고 자신은 이 일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했던 전재용 선장. 19년 만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인 선장을 찾은 월남 난민들의 만남, 세계인들에게 잊혀졌던 월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한 나라가 어떻게 공산화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술 전략은 국제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산화 전략을 보면 비슷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1973년 파리에서 뭐 강대국들이 다 모여서 평화협정 맺고 월맹, 이 공산 월맹이 월남 베트남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즉각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들어왔습니까? 베트남이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50일 동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한번 미군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종전선언 또 뭐 미군 철수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그중에 일부는 제가 볼 때 수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국가적인 영적전쟁 우리나라 실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황장엽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북한에서 김일성 주치상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김정일이 만드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상은 김정일의 스승인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었던 황장엽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제자였던 김정일에게 북한도 개혁개방해야 된다 했는데 김정일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이분한테 주최상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김정일 만나러 가는데 김정일이 자리에 없어서 그래서 책상에 뭐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봤답니다. 뭐 김정일이 자기 제자고 주체상 다 만들어서 올려줘서 김정일 이름으로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으니 또 직책이 국제비서니 얼마나 이제 그렇게 자유로웠겠고 높은 특권이 있었겠습니까? 김정일 책상 위에는 서류를 봤더니 이게 뭐냐고 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회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제가 식사하면서 직접 들은 말입니다. 누가 보냈어요? 얼마 전에 경찰총국에서 남한 간첩활동을 총괄했던 김국성 씨라는 분이 이제 남한으로 귀순하고 난 다음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얼마 전입니다. BBC, 영국 BBC 방송하고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CNN이 알려졌는데 전 세계로 나가면 영국 BBC가 세계적인 방송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훈련시킨 공작원 간첩이 90년대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사실 무근이다 라고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김국성 씨가 더 깊은 독극물 어쩌고 저쩌고 또 발표했어요. 그 다음부터 청와대가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PPT 좀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네. 네, 네. 남한에 침투된 김일성 주체사상, 황장엽 증언, 볼륨 좀 낮춰주세요. 남한 국무회의 회의록, 남한 내 공작원 5만 명, 네. 김일성 어록, 똑똑한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공부시켜라. 북조선을 조국이라 말하며 매달 북한에 송금하는 대학교수. 이 황장엽 선생이 남한의 공작원이 5만 명이라 그래서 남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던 분인데 지금은 아니겠죠. 이전에는 남한에 무슨, 요새 무슨 간첩이 있냐 그런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그런 발언을 한 분도 있었어요. 김국성 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충북 동지의 사건이죠. 그거는 세 발의 피다. 시민단체 사람들
다 좋은 프로젝트 주겠다 그래서 중국으로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네들 공작원끼리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첫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면 좋은 계약 있고 돈 많이 버는 일 있다고 하니까 시민단체 단체들이나 그런 분들이 중국에 갑니다. 그러면 식사 잘 대접하고 큰 좋은 돈 주는 계약 주고 그리고 첫날 그리고 호텔방에서 잘 때 미인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번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충북 동지에서 중국에 가서 뭐 만불 받았다 막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만불은 정말 약과라는 겁니다. 큰 돈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인계 써가지고 그냥 호텔방에서 잘 때 그런 식으로 영상이랑 사진 찍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새는 이제 남파간 쪽 공작원 남한에 내려보내지 않는답니다. 왜 안 내보낼까요? 맞습니다.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내보낼 필요가 없고 자정적으로 만들어진 이 주사파들, 주체상파들, 공작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저희가 돈 들여서 일부러 내려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국성 씨가 직접 한 말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하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학 교수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동권으로 있다 감옥 갔다 왔는데 취업이 안 돼요. 공작원이 대준 돈으로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됐습니다. 이 교수는 자기의 조국은 북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월급을 타면 매달 일정 금액을 떼어서 북한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말을 하고 다녀도 되는 세상인 것이 더 정말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겁니다. 김일성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공부시켜라. 10명 중에 1명만 합격해도 된다. 이 김일성 교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10명을 준비시켜서 1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1973년 4월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 공작원이었다가 전향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974년 서울대학교 옆에 있는 신림동에 고시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눈여겨봅니다. 누가 똑똑하고 또 그런데 가난하고 사회에 대해서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가 그런 사람 해서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책값도 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큰형집처럼 하다가 고시원을 아예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합니다. 동생 나랑 같이 공부 좀 할까? 그래서 첫 번째 권하는 책이 뭐예요? 대부분 모태통 어록 같은 거 먼저 권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면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가난해서 어려웠는데 자기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고시원 비용도 면제해주고 책값도 주고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정에 끌려서 책도 읽어주고 그러다 보면 점점 빨려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1대1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래서 주사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시를 패스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양육 프로그램에 자기가 직접 들어갑니다. 이제는 양육자가 됩니다. 고시 준비하는 후배들 가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난하고 똑똑하고 사회에 상처 있는 사람들 잘 찾아서 잘해주다가 고시 패스한 선배가 또 공부를 1대1로 개인교사 해준다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가 찍은 후배가 고시 패스할 때까지 지도하는 겁니다. 지금 주사파들이 요새는 이제 간첩도 잘 안 잡고 그리고 주사파들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넘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신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2011년 8월 5일
지난 6월 30일 오후 수원지법 제410호 법정 북한 제재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황모 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 형량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적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발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것은 1심 재판 때부터 준비한 행동이었다면서 수령님 김정일이 반드시 남조선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을 재판장에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지금 뭐 대한민국 법정에서 판검사가 다 있는 앞에서 판결 나고 난 다음에 김정일 장군님 만세 외친 겁니다. 방청석에 자기 주사파 후배들이 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판사 출신이었던 한 변호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 주체상으로 완전 무장됐다가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판결받는데 이제 마지막 판결하고 난 다음에 이 피고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시의 나를 심판했지만 역사가 반드시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아주 정말 살기 어린 눈으로 자기를 째려보면서 이 마지막 증언을 하는데 자기 정말 머리가 바짝 쓰다라는 거예요. 지금 충북동지회가 충성서약서를 써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혈서를 써서 보냈어요. 40대, 50대에 40대 후반, 50대의 그런 정말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30대의 새파란 김정은에게 혈서로 충성명세를 써서 사진으로 보낸 것이 다 드러나서 지금 재판이 들어간 겁니다. 어떤 충성서를 쓰는가? 제가 알았던 한 분은 지금은 자장했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지하 연립에 살았는데 담임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전교조였습니다. 국어선생님인데 와서 같이 라면도 끓여먹고 화토도 치고 놀아주면서 영어, 수학 다 가르쳐준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에 그때 막 학교에서 문제만 있으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앞장서서 학생들 선동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되니까 수련회를 가자고 한 겁니다. 갔더니 전교조 전교조 교사들이 자기 제자들 데리고 이끄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좌성향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도 와서 막 강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10년을 헌신하자 10년의 목을 걸자 그러면 정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서약서들을 썼다는 겁니다. 이분은 고등학생인데 자기도 썼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운동권에서 들어갔더니 대자보 시대니까 대자보를 계속 쓰게 해서 자기가 글을 잘 써서 글씨체가 좋으니까 대자보를 써서 붙였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대자보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치 이제 그 당시 운동권 총학생회가로 쓰면 반박구를 보수계 총 학생이 쓴 것처럼 또 그렇게 쓰라고 지시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 학생이 아닌데 자기가 또 그걸 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총학생회가 썼던 글을 반박하는 듯이 쓰는데 허물을 만들어서 허점들이 보이는 글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쓰고 나면 자기가 이 보수가 쓴 것처럼 가장한 그 글에 대해서 공격하는 글을 또 쓰라고 위에서 또 지령문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들을 또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어머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독실한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수련회 때 가서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고민하다가 이 주사파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군대 간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낙향해서 숨어서 잠적하면서 그들이랑 관계를 끊은 겁니다. 댁내 자녀나 손자, 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충성서약서 한번 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충성서약서들이 있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중무로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결사헌신하겠습니다. 밑줄진 것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사수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 북한 들어가는 사람 있나요? 그들은 주체사상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거짓 진리에 대해서도 미혹돼서 생명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남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시켜서 그렇게 주사파 공작원들로 또 세워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고 구원이고 소망이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왜 북한에 들어가는 이 복음 특공대가 없지요? 이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겁니다. 출처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 지하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이 1990년 8월 중순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 출마할 팔판학변 6명, 한채천강 김박모 씨와의 MT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 강령 규약 중. 전대협에서 네, PPT 올려주세요. 네, 이와 같은데요. 1990년 8월 중순에 한탄강에서 총학생회장에 출마할 6명 88학번 MT 하면서 충성서약서 다 쓰게 한 겁니다. 그 뭐 수도권에 그 당시 서울에 대학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6명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이름 다 가렸는데 이들이 그 11월에 총학생회장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 당시 대학가를 아시는 분들 운동권이 총학을 싹쓸이 했죠. 그러면 이들이 총학생회장 끝나고 지금은 뭐하고 있겠습니까? 뭐하고 있겠어요? 전대협 3기 회장이 누구죠? 누구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죠. 임종석 씨도 국가보안법으로 감옥 갔다 왔죠. 그러면 전대협 2기는 누구죠? 2기 회장은 누구죠? 누구예요? 네, 말씀하시네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넘겨주세요. 끝까지 버티는. 지금 통신당 이제 해산됐죠. 그 당시 통신당 김지원 국회의원에 대한 뉴스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네. 끝까지 버티는 통합진보당 김지원 당선자의 정체. 주사파 조직 한총련 대의원 출신. 한국에 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진보당 김지원 국회의원 당선자는 한총련 대의원 2002년 10기 출신이다. 한총련 의장은 김정일 찬양구호인 결사홍의를 혈서로서 지니고 다니다. 입건되기도 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홍의에서 인용한 결사홍의라는 문구를 가로 114, 세로 89cm의 흰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 혈서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네. 끝까지 읽어주세요. 김재현 당선자의 남편인 최호연 씨는 결혼한 지 1년여 만인 작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자본주의 연구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2008년 9월부터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및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 이적 표현물 90여 건을 소지하고 주변의 일을 나눠준 혐의다. 2012년 5월 7일 리버트 헤럴드. 네, 앞으로 가주세요. 네. 앞으로는 뒤로. 네. 여러분, 이 한총련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해 놨죠. 이들이 김인정의 찬양구의 수령결사옹이. 수령결사옹이가 뭐죠? 수령이 누구예요? 김일성이었고 김정일이 추가됐고 지금은 누가 추가돼요? 김정은.
수령을 결사. 결사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결사가 안 돼 하죠? 죽음으로써 옹이 세우는 것. 수령 결사 옹이는 북한 조선 인민들의 인생관입니다. 이렇게 교육시켜요. 근데 이것을 인용한 결사 옹이, 지금 남한에 있는 이 주사파들끼리 얘기입니다. 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그러면 1m가 넘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89cm, 거의 1m입니다. 이 정도 크기에다가 결사옹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처럼 큰 글자를 써서 그걸 선보였는데 그거를 혈서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천에다가 사자성어 쓰려면 피를 얼마나 많이 찍어야 돼요? 큰 북으로 찍어서 했겠죠? 한 사람 피 가지고 했겠어요? 피를 조금씩 섞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헌혈할 때처럼 링겔을 뽑아가지고 그걸 놓고 거기다 붓을 찍어서 쓴 건지. 꼭 사탄교에서 제사 지낼 때 짐승 피 흘리고 심지어는 사람 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동물 제사,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이와 같은 피의 혈서를, 피의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청년 의장한테 선물할 게 없어, 이거 선물합니까? 근데 한청년 의장은 이렇게 큰 천에 갔다가 그걸 부족처럼 접어서 몸에 갖고 다니다가 검찰한테 붙잡혀가지고 검문에서 뺏긴 겁니다. 그 두 번째 PPT, 그러니까 그 뒷면 보여주세요. 이 김지은 당선자, 이석기 통진당 국회의원이었다가 통진단이 해산되면서 국회의원직이 면직됐죠. 이 당선자는 남편은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는 통진당은 정말 수상한 정당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네. 결사옹이, 이게 평양입니다. 청년이 노동당 마크입니다. 북한에서 이것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북한 청년들은 조미대결 전 조선미국에서 결사옹이 정신으로 총폭탄이 되겠다고 결의. 단숨에 결사옹이하기 위해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겁니다. 수령님을 죽음으로써 옹이하기 위해서 자기가 총폭탄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자살폭탄 테러는 많이 봤지만 지금 북한 사람들 이렇게 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하거나 상황이 벌어지면 기꺼이 총폭탄이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사 때마다 행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고려연방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니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또 주변 많은 분들도 여러분들이 일깨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이게 헤럴드 트리빈지에 나온 에이시아 앤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판입니다. 김정일 당시에 투표 끝나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김 윈스 리일렉션. 그리고 99.9%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김은 김정일을 얘기합니다. 김정일이 선거에서 재선됐다. 근데 이 사람들이 충격받은 것은 북한의 투표율이 99.98%였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99.9. 뚜껑 열어보니 99.9였다. 더 정확하게 99.98%였다. 여러분 99.98%가 투표했다는 것은 만 명 중에서 두 명 빼놓고 다 투표했다는 겁니다. 그 두 명은 누구겠어요? 사지가 불수인 분, 아니면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빼놓고 다 투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선중앙통신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투표율 99.98%. 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최고인민의원회 선거에서 투표율 99.98%, 신임률 100%로 김정일 총서기의 재선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투표율이 99.98%도 놀라운데 뚜껑 열어보니 신임률 100%, 전체가 찬성표였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이탈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돼요? 북한 선거 포스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네.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북한에서 어디라고 이 대표가 나오겠어요? 그 지역에서 이 대표 하나라도 나오면 그 지역은 정말 엄청난 박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은 99.98% 투표율에 100% 몰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설명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네.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요새도 이걸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요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떻게 했냐. 중요한 것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단계 연방제가 지금도 언급이 됐는데 연방제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낮은 단계라는 것은 좀 쉽게 헐렁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조금 더 빡빡해질 수도 있겠죠. 한번 설명드리면 연방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이요. 네. 고려 민주주의 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80년 김일성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방안 일민족, 일국가, 이제도, 이지방정부의 원칙하에서 남북이 동등한 비중으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외교국방을 담당하는 통일정부를 구성.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김일성이 1980년대에 제안했어요. 이 한민족이 한국 가면서 두 제도와 지방정부의 원칙하에. 그러니까 우리 통일한 건 만들지만 북한은 공산주의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하고 그래서 두 나라를 그냥 하자. 그리고 최고민족 연방회의를 만들어서 여기서 정말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통일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려연방제에서 여기 읽어주세요.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통일정부 최고의결기구 남북동수의 대표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 네, 뒤로 최고민족연방회의가 최고의결기구입니다.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통일정부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가. 남북 동수의 대표입니다.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남한 10명, 북한 10명 해외 동포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1명, 중국에 우리 조선족들 많이 있죠? 중국에서 1명, 옛날에 제2 동포가 많이 있었죠? 일본에서 1명,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뭐 23명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외 동포 몇 명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해외 동포는 제외하고 남한 10명, 북한 10명인다고 합시다. 통일정부를 만들면 통일 대통령을 뽑을 겁니다. 그렇죠? 뽑았을 때 만약에 간접선거를 통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최고민족연방회의에서 뽑는다고 하면 여러분 남한 측 후보가 되겠습니까? 북한 측 후보가 통일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남한 10명, 북한 10명이라고 하면 어느 쪽 후보가 되겠어요? 북한은 몰표 나오겠죠? 남한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남북 동수로 가는 것이 고려연방제의 지금 이 안인데 이대로 갈 경우 지금 여러분들이 북한의 경우를 살펴봤지만 북한에서 통일 대통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직접 선거를 한다고 해봅시다. 남한은 2,500만, 남한은 5,200만이고 북한이 한 2,600만 가까이 됩니다. 남한이 북한의 두 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전체가 이렇게 국민 총선거를 한다. 그러면 남한 대통령이 되겠어요? 남한 후보가 되겠어요? 북한 후보가 되겠어요? 네? 북한 후보가, 왜 북한 후보가 되죠? 북한은 한 명 나오겠죠? 꼭두각시의 일부러 몇 명 더 내보낼 수도 있어요. 남한이 많이 나오면. 그렇지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다 각분이 짜여졌으니까 예를 든다면 김정은에게 표가 다 집중되겠죠. 남한은 통일 대통령 직접 선거로 뽑는다 그러면 후보가 한 명 나오겠습니까? 여러 명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투표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는 보통 60% 나오면 많이 했다고 합니다. 60% 나오면. 그리고 표가 분산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북한 후보 찍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북한은 99.98%의 100% 몰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전략대로 가면 여러분 국민 총선거로 집중선거를 해도 북한 대통령이 북한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김정은 대통령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잘하시는 겁니다. 지금 결정적인 때 생명들여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라는 신은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앞에서 탁 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아무리 쫓아가도 못 잡는 거예요.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엎드러진 물,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들면 소용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이 이 김일성 주체상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옥주와 메고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상과 체제 속에서 그렇게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동포들 자유롭게 예수 믿고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할 복음 대통령, 복음 통일 대통령 이번에 꼭 세워지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읽어주세요. 고려연방제 창립의 선결 조건. 남한 조건의 청산과 남한 사회의 민주화, 인민민주주의 실현,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당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긴장상태와 전쟁 위험의 제거, 정전협정에서 종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교체, 주한미군 철수. 북한에서 고려연방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다. 그게 뭐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겁니다. 작년에 이거 폐지하겠다고 10만 명 이상 서명하고 막 그랬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했는데 무려 74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 합법화하고 정치활동 보장해라. 민주노총에 막 데모하는데 그래요. 이석기는 양심수다. 이석기를 해방하라. 바꿔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을 양심수라고 보는 거예요. 주체수상 신봉자들, 국가선복을 꾀하는 자들도 양심수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 합법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위협하죠.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끄집어내려고 해요. 6.25 때 종전했는데 종전하자는 겁니다. 전쟁 끝내자 얼마나 듣기 좋아요 평화하자는데 종전선언에 반대해? 너는 전쟁광이냐? 너는 전쟁을 왜 이렇게 못 잊어하냐? 전쟁 끝나고 평화로 가자는데 여러분들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공산주의자들 주체상은 선전선동에 등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의 표를 얻어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듣기 좋은 걸로 다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얼마나 말을 잘 만들었어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우리는 뭐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것이 동성애 독재법이기도 하고 역차별을 만드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용호선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 만들고 나면 한술 더 떠서 우리 조금 더 아름답게 평화협정으로 가자. 그러면 전쟁이 보장될 거 아니냐. 평화협정 하고 나면 미군이 남한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미군들 앞에서 계속 데모하고 그리고 장갑차에 올라가서 성적이 불태우고 막 그러면 할 수 없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베트남의 패망이 73년도에 평화협정 맺고 75년도에 베트남 공산주의군이 침공했을 때 싸우지도 못하고 50일 만에 패망한
이 베트남 폐망사가 우리의 폐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 꼭 지켜야 됩니다. 국가보안법이 잘못된 경우가 있었다, 잘못 악용했다, 악용이 없도록 사용하면 되죠. 그렇다고 이걸 없애면 됩니까? 살인죄는 살인자 처벌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국민이 보호됩니다. 억울한 사람 생겼다고 살인자 처벌법 없애버리면 우리 국민들과 시민은 누가 보호합니까? 국가보안부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 종전협정은 고려연방제의 이 수순대로 한다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 두 개 보고 제가 이제 설명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지금 2017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었던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 놈들 몰아내자. 지켰어. 통진당 국가정복 선동한 이석기 양심수로 석방을 하는 겁니다. 사드배치 처리하라. 우산에서도 빨간 거를 단체로 갖고 와서 스스로 전쟁구조 미국은 물러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김유근 목사님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유근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남긴 영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분은 국가보안법을 줄여서 국보법이라고 했습니다. 국보법은 국가보안법으로 아시면 됩니다. 들어주세요.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기 김일성 동상을 쓸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찬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나만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는,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낮은 단계 3단계 연방정부인데 우리는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베트남에 베트콩이 점령한 후에 어떤 학생의 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시의 이름이 백기예요. 흰백자. 그 학생은 베트남 정부와 미군 철수 위치로 반대운동 시위하고 반정부운동 하던 최첨단의 대학생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보트피플이 됐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 하면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통일이라고 쓸까요? 백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낙정 섰던 사람 거기 어디가 교회가 있습니까? 형식적인 의미지는 모르지만 싹 실어버렸죠.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저희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명예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신문 광고 보여주십시오. 미군 떠나시오 신문 광고. 여러분들이 이 신문 광고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파신문 중에 하나인데 일면에 하단에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끼리 미군은 떠나시오. 그 다음에요. 이것도 일면 하단에 이런 통광고가 나옵니다. 하단 전체가. 하루빨리 우리끼리 미군은 떠나시오. 제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작년에 몇 번 광고했더니 제 강의를 다 모니터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고 나갈 때는 미군 떠나시오는 빼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깨어있으십시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북한 농부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예수 믿게 할 그런 우리 복음통일 대통령 뽑으십시다.